헝그리의 TV.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을 뛰어넘어 게임 제작에 직접 뛰어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창대한 꿈을 꾸는 예비 게임 제작자들, 그들의 꿈과 희망에 대해 들어보고 왔는데요. 지금 함께 보시죠. 수업의 열기로 뜨거운 이곳은 한국 IT 전문학교 게임스쿨의 수업 현장입니다. 이곳은 게임에 관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3D 온라인 게임, 스마트폰 게임, 콘솔 게임 제작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4개의 학과가 개설돼 게임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아마 타 학교보다는 전공에 대한 수업이 가장 심도 있게 운영이 되고요. 졸업하는 시점에서 그 학생들이 모여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이 팀 프로젝트가 게임을 직접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발한 것들을 전시도 하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 학교 졸업생들은 게임 회사에 취직하거나 직접 게임 제작에 뛰어드는데요. 올 8월 출시한 뿌쿠뿌쿠 공생대작전은 이 학교 출신들이 제작한 게임으로 첫 게임이지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게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학생들 보면 제가 좀 부끄러울 때가 좀 많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책도 많이 읽고 또 게임 개발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한국 게임 업계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곳 학생들이 게임에 열정을 쏟아내는 곳, 동아리 방을 찾아가 봤는데요.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명이 동아리 형식으로 참여해 제작한다고 합니다. 현재 11월에 있을 G스타 2015에 출품할 작품 제작이 한창인데요. 이 학교는 10년째 G스타의 게임을 출품, 학교 부스를 따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출시해도 될 만큼 작품성이 뛰어난 게임들이 전시돼 매회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다른 게임들을 해보면서 불편한 점을 느꼈거나 아니면 좀 아쉬웠던 점? 그런 점들을 보완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따고 이제 또 가끔 일상생활이나 유튜브 같은 영상들을 보고 참고를 많이 합니다. 2D 그 횡스크롤 비행 슈팅 게임입니다. 다른 기존 슈팅 게임과 다르게 좀 시원시원하게 스킬을 사용해가지고 그 스킬이 한 마리만 이제 타격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이제 한꺼번에 화면 안에 있는 몬스터들을 한꺼번에 처치하는 그런 시원시원한 타격감이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열정 하나로 내일을 꿈꾸는 젊은이들. 이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겠죠? 게임은 저에게 있어서 미래입니다. 계속 함께 하게 될 재미 같은 것 같아요. 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한국 IT! 화이팅! 와! 게임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저 역시 터치터치 게임을 통해 학생들의 게임을 소개하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헝그리의 TV!